안 해? 형님한테 총이 있거든? 뭐라고? 근데 총소리 안 들렸지? 죽었나? 가만히 있어. 혼나. 가만히 있어. 아! 아재는 내가 책임질게. 걱정하지 말고. 셋인데 잘 가거라. 하나, 둘, 셋, 살게. 난 없다. 하나, 둘. 안 가! 아재. 그만둬. 야, 뭐가 이게? 죄송합니다. 얘가 계속 실이 가볍다. 새끼야, 하이라이트 아니야, 이 새끼야. 재희야. 차문숙이 봉상필한테 보낸 거야. 차문숙은 당신을 없애려고 봉상필을 이용한 거야. 이게 뭔데? 그 수첩이 당신 결정을 도와줄 거야. 당신 차문숙 무너뜨릴 증거가 있다고 했지? 그런 증거는 나한테 처음부터 없었다 이가. 아재 변호사, 잠깐만. 이 모든 게 이 차문숙이가 설계한 게. 당신은 차문숙의 충실한 도구였어. 어차피 이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라니까. 아노주. 네 처음부터 이거 알고 있었나?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이 새끼야. 너희 둘이 이 차문숙이를 없앨 방법이 있나? 방법 물론 있지. 네가 선택하기에 달렸지만. 그게 뭔데? 네가 법정에 서는 거야. 법정에 서서 차문숙의 죄를 증명해. 이 새끼. 내리고 지명숙의 아이가 이 뇌를 엮어서 집어들려고 하는 거지. 어? 어차피 넌 누구한테든 잡히게 돼 있어. 전에 안우주가 뭘 걱정해. 너도 알잖아. 내 마지막 목표는 장문숙이고. 어기나 뭐 총알 한 방울 뒤집으마. 이 안우주 스타일이 아니지. 이 안우주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. 어이, 아재 변호사. 요 안에 총알이 고마 한 방이 들어있습니다. 고마 잡아보이소. 그래. 어차피 너와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게임이지. 잡아보라고. 이게 안호주 스타일이라고. 자신 있으면 집어봐. 집어봐! 한번 해볼까?
준비해라, 홍상필이. 재야, 괜찮아. 피했어. 그래, 나도 오늘만 기다렸다.